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앞 시간 말씀드려도 되고 질문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실 게 있어요. 질문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철학은 좀 그 개념적인 게 많다 보니까 말 뜻이나 주장의 뜻이 때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점점 재밌어져요. 취향이 아주 특이하시네. 점점 재밌는데. 네, 감사합니다. 더 재밌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약을 먹고 와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회 존재론 이제 사회가 도대체 사회라는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개인만 있는 거냐. 사회라는 게 있다면 사회의 본질이 뭐냐, 그 뭐냐 도대체. 사회 구조라고, 사회 실제로 무슨 사회가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라는 표현은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구조라고 그러는 건 뭐냐, 개인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거냐. 관계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구조라고 부르는 거냐, 아니 도대체 뭐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사회 존재론에서 사회 철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 인식론은 인식 문제니까 사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개인이건 또는 사회 구조건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연구하고 인식하고 연구할 수 있느냐, 주로 저 부분은 사회과학의 철학, 사회 철학 중에 저 부분은 사회과학의 철학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사회과학 방법, 사회과학은 도대체 어떤 식의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인식론 부분이고요. 물론 사회인식론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혹시 그 지식사회학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건데요, 우리가 사회에 대해 인식할 때는 자연에 대한 인식도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선입견이 다 있잖아요. 사회인식을 텅 빈 공간에 살 수가 없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어떤 계층인가에 따라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심지어는 요즘 첨예한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등등. 결국 사회를 볼 때 어떤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과학이라는 건 100% 객관적인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회에 대한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사회인식론의 중요한 측면이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대체 사회를 인식한다 할 때는 통계를 보는 게 사회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사회를 인식하는 거냐, 이런 등등등의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문제도 다룰 겁니다. 사회인식론 문제고. 사회윤리학은 이제 뭐가 옳은 거냐는 얘기잖아요. 사회정의 문제가 사회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윤리적 판단의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착하다 나쁘다라는 말도 있고 옳다 그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착하다 나쁘다, 우선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영어로 하면 right wrong. 이거는 이게 우리말로는 옳다라는 말이, 이게 철학하다 보면 말이 좀 문제가 되는데, 말이 예를 들면 딴 얘기지만 아까 진선미 나왔잖아요. 진선미. 그러니까 인식론, 윤리학, 미학 나왔잖아요. 미학. 서양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시라고, 그 뭐라고 하냐, 그 뭐라고 하냐 할 거냐, 사람한테 그 그럼 무슨 말입니까? 착하다는 얘기잖아요. 어? 물론 그것이 야, 보기 좋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사람한테도 주로 그것 하면 착하다, 착하다. 음식한테 그것 그러면 착하단 말입니까? 음식, 이거
커피 좋다는 무슨 말입니까? 맛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시라는 말이 평가하는 말이잖아요. 긍정적인 평가잖아요. 서양에서는 그시라는 말이 윤리적인 평가에도 쓰이고 미학적 평가에도 쓰입니다. 그시?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good 그러면 맥락을 봐서 이게 morally 그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미적으로 좋은 감각을 주는 구조가 아름답다는 말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양쪽으로 다 쓰이고 우리가 한동안 착한 식당 이랬잖아. 착한 식당. 그때 착한 식당은 어떤 의미입니까? 도덕적 의미죠. 안 속이고 하는 거야. 근데 착한 가격. 어제 쓰잖아요. 아까 도덕적 의미로 쓰는데 착한이라고 번역할 때는 대체로 영어의 그것을 착한이라고 도덕적 맥락은 착한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맛 좋다. 뭐 보기 좋다. 색깔 좋다. 이거는 뭐냐면 이쁘다 좋다로 번역해야 되고 양쪽으로 다 쓰거든요. 우리만 옳다는 어디에 쓰이냐? 우리만 옳다. 우리만 옳다는요. 요 양쪽에 쓰여요. 옳다가. 이 말이 옳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참이다. 이 말이 참이다. 네 행동이 옳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다. 도덕적인 행동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옳다는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옳은 행동. 옳다 그러면 옳은 행동 그러면 도덕적으로 긍정적인 거고 옳은 말 그러면 헷갈려요. 옳은 말이 참을 얘기했다는 것이지 도덕에 맞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가 그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양쪽을 다 쓰입니다. 영어의 그것은 윤리적 맥락과 미적 맥락을 다 쓰고 우리말의 옳다는 진리, 인식적 맥락과 윤리적 맥락을 다 쓰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 옳다는 윤리적인 거야. 옳다, 그러다. 전형적으로 뭘 평가하는 거냐. 우리의 행위를 평가해, 행위를.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한테 너, he is right 그래도 그 말은 지금 그가 한 말이나 그의 행동이 옳다는 말이지 그의 인격이 옳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옳다 그러다는 individual value입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갖다 붙는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착하다 나쁘다는 건 우리가 때로는 행동에 쓰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 어디에 쓰느냐 사람을 평가하는 용어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He is good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하다. 그래서 두 개의 레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나쁜 놈도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두 개의 레벨이 달라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옳은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 나쁜 놈에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겠죠. 또 그런 행동을 많이 하다 보면 평가가 총체적인 평가는 착한 사람에서 나쁜 놈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용어가 옳다 그르다는 개별적인 행동이나 말을 평가하는 거고 착하다 나쁘다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용어가 원래 용어다. 그렇다면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는 주어가 뭐냐? 사회를 평가하는 용어예요. 사회를 평가하는 게 자스다, 언자스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는 사회를 평가하는 말. 그러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부정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개인도 정의롭다 얘기할 때가 있지만 원천적인 사용법은 그렇거든요. 그럼 사회가 윤리적인 평가잖아요. 지금 옳다 그르다, 착하다 나쁘다,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따라서 사회의 윤리학이니까 사회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잖아요. 따라서 사회 윤리학의 핵심 문제는 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 그 샌데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사회 윤리학 관점에 접근해서 정의를 세 입장으로 나누죠.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냐. 샌데이 행복, 자유, 미덕 세수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비판하면 먼저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정의롭다. 이게 공리주의인데 그 틀렸다. 먼저 비판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는 사회 결국 그 말은 개인의 권리가 확보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자유주의 입장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고
젠더는 개인 미덕에 따라서 사회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분배를 하는 사회. 그게 바람직한 사회다. 본인의 입장입니다. 하나하나 비판하고 자기 입장 정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입자로 가는 정의 문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론 입장에서 볼 때는 샌델 책이 어떤 한계를 가지느냐. 정의 문제를 사회 윤리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정의 문제를 사회 윤리학적 관점만으로는 아니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평등이 중요한 사회 정의의 기준이에요. 마르크스주의는 평등을 내세워, 평등. 근데 그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평등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근데 왜냐하면 샌델의 접근이 사회 윤리학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윤리학 입장을 갖고 접근해서 그런 건데 뭐 딴 얘기 나중에 그 얘기 잠깐 할 때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사회 윤리학은 정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라서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어떤 사회가 우리가 바람직하게 추구할 사회냐, 정의로운 사회. 그럼 정의가 뭐냐? 응? 그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사회 윤리학의 문제죠. 그래서 나눠보자면 사회 존재론, 사회 인식론, 사회 윤리학 이렇게 접근의 방식이 다른데 보통 한 철학자가 하나의 문제만 다루지 않습니다. 사회 철학에서. 어떤 철학자는 사회윤리학 쪽에 주된 관심이 있지만 저 얘기를 하려면 나는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럴 경우 사회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정의는 뭐다 다 다뤄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문제, 사회 철학이 다루는 문제는 차원을 나눠보면 저렇게 세 차원을 나눌 수 있다. 철학에 따라서. 그럼 정치 철학도 응용하면 정치 철학도 철학이니까 존재론적인 측면, 인식론적 측면, 윤리학적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정치 철학도. 그럼 정치 철학도 존재론적 측면은 뭐냐면 도대체 정치란 게 뭐냐? 정치의 뭔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 뭐냐? 해명하는 게 그 일종의 정치 존재론적이죠. 정치론적 측면은 정치를 어떻게 연구할 건가 하지만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인식론적 측면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개인마다 누구나 다 의견을 가지지만 입장. 그럼 정치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정치적 판단이냐? 이 학문처럼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하지 않지만 정치 영역은 정치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 판단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정치적 판단으로서 건전한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적 측면은 정치 규범, 아까 말한 정의가 뭐냐, 공동성이 뭐냐 이런 것들이 윤리학적 측면이죠. 그래서 사회철학 전체도 그렇고 앞에 이제 예를 들면 무단철학, 역사철학 이렇게 붙잖아요. 뭐 철학자가 붙는 것의 그 철학적인 작업이라면 존재론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윤리학적 접근이 다 그 속에 엉키거나 분류돼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사회철학도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사상이라는 말을 하죠. 사회사상. 그럼 사상과 철학은 뭐냐? 우리가 사상가라고 하죠. 백범 선생님은 사상가입니까? 철학자입니까? 백범 사상가잖아요. 백범 철학이라고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럼 사상과 철학이 뭐냐? 물론 이게 뭐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냐는 논란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상을 넓게 철학을 좁게 사상 안에 어떤 한 파트로 놓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용법들을 거칠게 보면 사상은 넓게 어떤 믿음이나 의견이면 다 사상. 그게 어떤 방식이 되고 근데 철학이라고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냥 던지는 건 사상이지만 그게 왜 맞는지 정당화하는 것,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학문의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정당화를 통한 지식, 진리 추구 따라서 논증으로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학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우리가
학문이라면 그 예를 들어서 사주 보시는 분들에게 명리학이라는 게 붙이는 거죠. 그때 학을 붙이는 건 뭐냐면 학이 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뭐 사주풀이를 해가지고 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은 그냥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사상인데 그 중에 왜 그게 옳은지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 요걸 이제 주로 철학적 작업이라서 사회사상은 메시지 자체이지만 사회철학은 그게 왜 맞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까지 가야 사회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이론과 사회철학은 이론은 주로 어떤 관점에 이미 서서 그것도 원리들을 전제하고 접근하는 거고 때로는 의문이 될 수 있고 관점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볼 수도 있고 그건 안 따지고 어떤 특정한 관점에 서서 사회를 해명하고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라면 사회철학은 그런 사회이론이 전제하는 관점 그 전제가 가능한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면 갈등론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를 움직이는 게 갈등이 사회적인 관계를 움직이는 걸 보느냐 하면 갈등론, 기능론이면 사회에서 구분하거든요.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요소를 사회 변화의 어떤 요소로 보고 그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기능이라는 건 각 사회의 각 부분들이 각자 자기 기능을 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한쪽은 갈등, 한쪽은 기능을 전제하는데 사회이론은, 사회철학은 그 갈등을 전제, 갈등으로 사회를 보는 관점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냐, 타당성이 있는 거냐,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를 따지는 거죠. 역시 전제의 타당성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는 사회사상은 메시지만 던지는 건데 사회철학은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면 사회이론은 구체적인 탐구를 하는 거지만 사회철학은 그 탐구의 전제를 따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과학과 사회철학은 비슷한데 이렇게 두 개하고 요건 어떤 점이 이제 강조되냐면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사실과 현상을 분석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성을 일반적으로 내세우는데 뭐가 옳은지 그런지는 얘기 안 해. 이렇게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야. 모든 것이지만 사회철학은 그 현상의 의미를 해명하고 가치 평가하고 그 현상의 방향과 목표가 옳은지 그런지를 따지고 그리고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는 가치 지향성을 가지는 게 사회철학이다. 사회과학은 일반적인 말로 하면 객관성을 추구하는데 사회철학은 객관성보다는 뭐가 옳은지를 추구한다. 어느 쪽이 규범적으로 옳은지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사회철학의 성격을 보기 위해 따진 것이지만 실제 사회과학은 가치지향성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과학이 가치중립적인 순위에 대해서는 20세기 중엽에 논쟁이 많았는데 20세기의 논쟁의 결론은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가치중립적이 어렵다. 그게 20세기 논쟁의 결론입니다. 어차피 어떤 관점을 끌고 들어가고 가치지향성을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결론인데 여튼 여전히 그래도 오늘날 그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회가 관련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정도 비교를 통해서 사회 철학이 뭔지에 대한 어렵다는 문제, 여러 측면의 인식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거냐 하면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사회 철학이 뭐냐에 대한
인상을 안 가져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14강은 역사적인 접근을 한 거거든요. 역사적인 접근. 이게 좀 단기간이면 쟁점을 중심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고대부터 고대의 사회철학. 서양 고대를 이루는 전통이 두 개잖아요. 2H, 헬레니즘과 에브라이즘. 그러니까 그리스어인과 헬레니즘과 히브리어인과 헬레니즘. 그래서 히브리의 사회철학 얘기부터 해서 저는 보통 구약 성서에 잘 나타나는 거죠.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인데 동양도 뭐 유가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동양 잘 모르기 때문에 서양 철학 쪽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는 히브리의 사회철학, 하나는 그리스의 사회철학. 그리스는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쪽이죠. 폴리스나 도시국가를 기반으로 나온 거고 농경사회고 이쪽은 히브리 공동체, 열두지파 공동체, 유목사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기독교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회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게 첫 번째고 그럼 중세 사회 철학이 어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그리스 전통과 히브리 전통이 결합이라는 말은 좀 강한 말일 수 있지만 그리스 전통과 히브리 전통이 합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세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근대를 이제 이때 근대는 그 주로 17, 18세기 일반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17, 18세기의 사회철학 다 잘 아시는 철학자들이죠. 홉스, 로크 이건 주로 영국 쪽이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 루소 대륙 쪽이고 칸트, 헤겔 이렇게 해서 이게 17세기 18세기 초까지 가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있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8주차, 9주차는 19세기에 한쪽에서 자유주의 쪽에 밀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쪽에 마르크스, 엥겔스 그게 이제 8주차, 9주차, 19세기가 그 다음에 남은 주는 이제 현대의 사회철학 현대는 20세기 이후죠.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선택적으로 다섯 개만 골라서 하나는 이제 마르크주의를 이어받은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 마르크제, 아도르노, 호크하이머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서 있던 자유주의를 이어받은 포퍼 열린 사회와 그적들이라고 포퍼 그 다음에 자유주의 쪽이지만 주로 정치 철학에 가까운 롤즈 사회적 이론 롤즈요. 그 다음에 롤즈를 비판하면서 또 그와 대결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의 자유주의 이론. 샌데이 바로 공동체주의자입니다. 마이클 샌데이 정의란 보시면은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던 푸코를 기반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한번 전형적인 사회철학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을 살펴보면 14주가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저 뒤로 가면 이제 그 철학자가 했던 말 중에 직접 텍스트의 일부를 조금씩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같이 읽어보면서 직접 제 말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니까 직접 원본을 봐야 이거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그게 다 저작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녹화하지 말라는 막 쓰면 이제 그 저 번역 저작권 가진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저작권 문제 혹시 뭐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은 없이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간단하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 상황이 물론 앞에 우리가 역사를 봤지만 고대 중세에도 있는데 왜 근대 사회 철학이라는 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가? 사회 철학 그러면 고대 중세는 근대 이후에 생각했던 것에 싹이 그쪽에 있다 이 정도지 이 정도인데 물론 거기도 철학이 사회적인 정당화를 수행했기 때문에 사회 철학을 할 수는 있지만 주로 근대 이후의 사회 철학이 철학의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아까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그랬잖아요. 그게 재미있는 게 시대 순으로도 고대에는 존재론이 제1철학이었습니다. 제1철학이라는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건데 철학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아니냐. 고대는 형이상학, 존재론을 제1철학이라고 했어요. 존재론은 이제 영어로 하면 온톨로지. 온토가 존재자입니다. 존재자, 물론 붙어 쓰지만 존재자에 대한 논리적 이론적 접근이에요. 중세는 뭐가 제일 철학이 됐을까? 신학이죠, 시선. 중세는. 그러니까 같은 존재론인데 존재 중에서 특별한 존재인 신이라는 존재가 출발점이죠, 핵심이 되죠. 그러니까 중세는 theology예요. 케오가 그리스 말로 신입니다. 거기다 붙여놓은 게 theology, 신학, 그랬을 때는. 근대로 오면은, 데카르트 가장 유명한 명제, 여러분 아시는, 누구나 아시는 겁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깃도 에르고존인데, 술집 가면 비보 에르고존을 붙이니까, 비보. 나는 마신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아예 이제 비보 에르고존을 붙여놓는다 그랬어요. 가시면 이제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마신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탐구로 가거든. 존재자에 대한 탐구에서 특별한 존재인 신학이 제일 철학이었다가 근대로 오면 이제 신 얘기는 빼버리고 인간이 뭐냐? 그 중에 내가 뭐냐? 나에 대한 탐구. 일종의 에고로지로 요게 이제 인식론, 인식론이 그거예요. 인식은 뭐냐면 인식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인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참된 지식에 내가 도달할 수 있고 결국 나에 대한 그런 거예요. 대원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존재론이 제일 철학이었고 중세에는 신학이 제일 철학이었다면 근대에는 인식론이 제일 철학. 더구나 과학도 발전하고 하면서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확립 이후 20세기 오면 사람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윤리학이 20세기에는 제일 철학이었어요. 윤리학은 개인적인 윤리도 있지만 사회윤리, 특히 사회정의 문제가 입생에 제일 철학이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는 아니야. 뭘 제일 철학을 해야 되냐. 이게 21세기, 20세기 말부터는 미학을 제일 철학을 해야 돼. 그게 포스트 모더입니다. 포스트 모더는. 곧 뭐 다른 맥락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뀌는데 근대는 결국 에골로지. 그래서 근대의 특징은 주체의 확립입니다. 주체의 확립. 각 개인을 주체로 인정하고 확립시킨 게 이른바 근대의 특징이고 따라서 근대성, 모더니티 그러면 근대성 모더니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개인을 주체로 확립한다. 그래서 모든 개인한테 권리를 다 부여하잖아요. 고대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는 인간 중심이었는데 중세는 신 중심으로 갔다가 근대는 르네상스 다시 인간 중심이 됐다. 그래서 인간, 신, 인간으로 갔다 이런 얘기 하지만 틀린 얘기 아니지만 이 고대 인간과 근대 인간이 달라요. 고대 인간은 공동체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번역해서 규정하잖아요. 그때 정치적 동물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폴리스적 동물이다. 그때 정치 폴리스에서 폴리스의 질서 속에서 어떤 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만 인간으로서 의미를 갖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그 공동체 폴리스 속에서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 따라서 이때는 이 개인과 공동체 중에 뭐가 먼저냐?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난 개인은 의미 없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그 폴리스 시대 때 중요한 징벌 방식 중에 하나가 도편추방이잖아요. 도편추방. 도편추방이 뭡니까? 저 투표에서 폴리스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한국에 쫓아내면 일본 가면 되지. 일본에 쫓아내면 좋다. 너 이왕 이기회 대회 사례를 해볼게. 쫓아내봐. 이렇게 나갈 건데 우리하고 감이 다르게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니까 개인이 어느 국가에 가는 2차적인 문제인데 그쪽은 폴리스 쫓아내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규정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고대 그리스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전통 사회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거 시집 보면 안성댁 그러잖아요.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 집 셋째 아들 그러죠. 그 사람을 규정할 때 누구 이름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안성댁 누구 집 셋째 아들 그 집안에서의 위치가 개를 규정하는 일종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처럼 폴리스 안에서의 어떤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나는 한 인간이다. 규정되는 시대. 그런 폴리스적 인간이었다면 중세를 거친 근대의 개인은 인간, 개인입니다. 개인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한 번 이상 들어보신 그 근대에서 홉다 사회계약론 그러죠. 사회계약론. 사회라는 건 계약에 의해 생겨난 거다. 계약은 누가 합니까? 개인들이 하죠. 개인이 먼저 있습니까? 사회가 먼저 있습니까? 개인이 먼저 있으니까 사회 생기기 전에 개인이 먼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는 계약을 해서 계약하면 사회가 성립하는 거죠. 권력이 성립하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계약한다는 생각은 자연 상태가 실제로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개인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근대의 개인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을 주체로 놓는 게 근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징후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Subject, Object라는 말이 있잖아요. Subject 무슨 말입니까? 주어, 주체, 주관을 그러잖아요. Sub이 뭐뭐 밑에거든요, 밑에. Jack이 Jack2, 밑에 놓여져 있는 거, 밑에 던져져 있는 거. 그러니까 말할 때 주어라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나라 말이건 한국말과 영어가 주어, 목적, 동사, 목적은 뭐 그 나 이런 거 바뀔 수 있어도 독일말로 독일말 동사목적 바뀌죠. 특히 주어는 맨 처음이죠. 주어를 먼저 놔야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 놓는 거, 밑에 놓는 거. 예. 그게 subject 주어 주체. 그리고 object는 over는 against 뭐뭐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를 하나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있는 거죠. 대해서. 근데 중세까지는요 자연을 자연이 subject 자연이 먼저 놓여져 있는. 신의 구조물 놓여진 서브젝트였고 인간이 그 자연에 대해서 있는 오브젝트였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근대 들어오면서 인간을 서브젝트라고 놓고 자연을 인간에 대해서 있는 오브젝트로 놓자 바뀌거든요. 인간 중심적이 되는 거죠. 인간을 주체로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문학적으로도 나를 중심으로 하는 장르가 있죠. 중심의 장르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어쨌다 나는 어떻다 나가 주어가 되는 장면 있죠. 일기 그 다음에 자서전 그 근대 돌아 성립된 저 물론 중세 때 그 뭡니까 회개하는 글들 있잖아요. 회개하는 글들 중세 때 고백록 이런 게 있는데 고백록들은 사실은 진짜 자기에는 객관적 당부가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했지만 고백하고 회개해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기 것인데 진짜 자기에 대한 당부의 경우에는 자서전이 주로 본격적으로 쓰여진 한 16세기 정도까지는 대체로 종교적인 게 많고 17, 18세기가 자서전이 그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얘기.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가 철학책을 최초로 나는 이란 주어 나는 어떻다 썼어요. 데카르트가 그게 이제 각 개인을 주체로 먹는 주어로 먹는 징후를 보여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을 주체로 확립하는 게 근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대의 특징은 개인 주체라는 개념만으로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개의 키워드로 읽을 수 있는데 자, 주체 키워드가 첫 번째예요. 그 개인을 주체로 그러니까 개인이 주체가 되면 뭔가는 객체가 되잖아요. 주체에 대비되는 게 객체에 대비되는 게 뭐냐 자연을 객체로 보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연을 객체로 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주체, 두 번째가 자연. 근데 주체의 썹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주체는 자율적인 존재죠. 자율적인 그거는 정의사 주체가 되려면 남 얘기 들으면은 주체가 아니잖아요. 정의상 내가 내 뜻에 따라 움직여야 주체죠. 그 자율이라는 게 오토노미라는 게 오토가 스스로 노미가 노모스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여한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주체입니다. 남이 만든 법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정한 법에 따라 움직여야 주체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자율이 뭡니까? 자기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주체라야 되고 그리고 이건 사실 주체의 정의에 남되고 또 그걸 주체이끔 만드는 실제 인간의 능력은 뭐냐? 이성, 의지, 감성, 욕망 중에 뭐를 인간을 주체로 만드느냐?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주체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키워드가 뭐가 나오느냐? 각 개인이 자율적인 주체로 있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게 과제로 등장해 조화. 세 번째 거예요. 조화. 그 다음에 각 개인 인간 이성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성은 자기 자신까지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도 스스로 따지고 문제 삼고 그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인간은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성, 계몽주의 이후의 근대성의 특징을 보여준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는 주체, 자연, 조화, 진보입니다. 그때 사회철학은 조화와 관련돼요. 왜 그러냐? 자, 각 개인은 주체인데 자기 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기 법에 따라 움직이면 개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까? 생길 수 없겠죠. 선생님은 저를 한 대 패고 싶은 게 선생님의 법인데 저는 안 맞고 싶은 게 법이면 패시면 주체가 되시면 저는 타율적이 되잖아요. 맞으면 안 맞고 버티면 저는 주체가 되지만 선생님 못 되니까 타율적이 되잖아요. 각 개인이 주체인데 주체에 따라 주체가 되면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법에 따라 움직이니까 서로 법이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든 자기 법에 따라 움직이고 누구든 못 움직이면 누구든 주체가 안 되고 누구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각 개인이 자율적인 존재로서 주체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조화시킬 거예요. 조화가 과제로 돼요. 조화는 과제입니다. 과제. 이 조화를 정신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부딪히는 현실 속의 조화를 이루려면 뭔가 현실적으로 개인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개인들이 자율적인 주체임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가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어떤 사회를 구성해야 되냐는 게 근대의 과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대 철학은 사회 철학에 골몰하게 됩니다. 조화가 과제. 근대 철학은 실제로 사회 철학이, 사회 정치 철학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체 사회 갈등 해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인은 다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이기주의적입니다. 이기주의인데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심지어 개인만이 아닌 민족이, 민족은 인종주의, 국가는 자기 국가 이익을 따지는 복수주의, 인류는 심지어 또 인간 중심주의,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조화의 다차원적인 요구가 등장해 있는 겁니다. 네. 네. 오자가 해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대를 해명하는 네 개의 키워드. 예. 주제라고 돼 있죠. 예, 주체입니다. 주체. 예. 감사합니다. 주체. 주체적으로 고치십니다. 주체, 주체. 직업병이세요? 직업병 있어요. 저도 글쓰기 선생님이 직업병이 있는데 남의 것도 잘 찾는데 제 것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조화라는 게 근대 철학자들이 이름을 해서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개인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 그 사회, 그 공동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해결 같으면 시민사회와 국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하버마스가 이제 의사소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사소통 결국 뭡니까? 누구와 누가 하는 겁니까?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죠. 조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도 조화에 대한 답입니다.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자체는 생각 안 하고 전부 지 이익만 챙기면 그 가족은 잘 굴러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 시간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란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들로만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시장에 나온 사람이 나는 망해도 좋으니까 시장은 응해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지 이익에만 눈이 뻘건데, 그럼 시장이 망해야 되는데 시장은 망하는 게 아니라 각자는 자기 이익을 챙겨야, 오히려 아담 스미스 말했다면 각자는 오히려 자기 이익을 챙겨야 시장은 전체로는 발전하고 번영한다. 그죠? 시장이 바로 개인의 이기심들을 조화시키는 조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에 그런 조절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일종의 아담 스미스가 제시하는 조화 시스템. 개인은 각자의 원리에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바로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시스템이라고, 자본주의 질서를 전담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 법과 권력을 시민사회를 보여주는 계약론적인 접근이나 민주주의를 전담하는 루소의 접근이나, 앞으로 우리가 바꿀 겁니다. 그게 더 조화 시스템이죠. 헤겔의 역사, 이성애가 헤겔 역사철학도, 이제 역사철학도 동시대의 조화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조화를, 동시적으로 각 시대는 자기 시대에 유리한 걸 자기 아우심도 밝혀잖아요. 그럼 역사가 삐뚤빼뚤 하면서 뭐 갔다가 돌아오고 해보다고 그래야 될 건데, 각 시대는 자기 욕망대로 하지만 역사 전체는 진보를 향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내려는 이성의 안지입니다. 가장 추상적인 철학적 차원은 이제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 이런 것들이 조화 문제를 다루는데, 하여튼 근대 철학 전체가 조화 문제가 주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근대의 특징, 개인을 주체로 놓고 그 다음 나오는 과제로서 주체간의 조화를 어쨌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철학의 중요한 문제를 등장하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제기됐던 17, 18세기의 초기 자유주의 철학의 대답은 두 시스템의 상호 의존을 통해서 개인 간의 조화를 성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대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답을, 대답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와 주권적 민족국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치적으로는 주권적인 민족국가, 두 개가 경제적 정치에서 두 개가 개인 간의 조화를 두 레벨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회 구조 중에 정치, 경제 두 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주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초기 자유주의의 사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많은 문제를 보면 이런 조화 문제가 투영된 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도 조화 문제가 투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시간상 지금 나오면 자세히 알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할 거라서 간단히 보면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역으로 개인의 자율성에 일정 제한을 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역설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말이 저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실제로 부딪히는데 어떻게 조화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자제를 시켜야 서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자율성에 제한을 가하는 모습은 필연적인가. 아까 말씀드린 미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로 말씀드렸지만 미일의 자율, 미일의 자율로서 이유를 본인이 말하면 사회가 개인한테 정당하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결국 그 뭐 때문이냐. 개인을 제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당한 얘기를 붙이는 건 개인이 최대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개인한테 어디까지 제한을 가해야 되고 어느 어떤 식의 제한을 가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 자유론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고대 모델은 아까 고대는 공동체적 존재니까 공동체가 개인의 자아심의 토대인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근대는 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인 견제장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성을 뭔가 견제하는 어떻게 어느 선에 살 건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주의자는 절대 제한을 가하면 안 된다는 걸 경제에서 강조한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제한을 가하게 되면 개인의 책임을 오히려 책임지지 않게 만드는 것 때문에 모든 건 개인의 책임에 맡게 되는 입장이고 국가주의는 아니야. 국가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고의 결론이 해결주의 비슷한데 자율성의 제한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어떤 개인 간의 조화가 뭔지를 국가가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몸은 좀 제한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이성적인 이 조화를 국가가 이룰 수 있는 입장이고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왜? 실제 자본주의 사회 속의 개인은 진정하게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타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자율성을 제한해야 진정한 자율적인 존재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이제 사회주의가 그건 뭐냐 특히 개인의 사적 소유를 제한해야 그래서 욕망을 약화시켜야 더 강한 도덕적 주제로 간다 이런 입장이고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는 어떻게 하면 공공선을 확보를 할 거냐 공공선에 대한 합의와 확보의 방식을 통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런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사회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결정권과 간섭주의의 갈등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잖아요. 뭐든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간섭주의 혹은 이 퍼터널리즘 뭐 그 간섭주의 혹은 뭐 어떤 부성주의 번역하지만 그 보호의 입장에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 보호해주기 위해 국가 간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섭주의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차 타시면 뭐 하셔야 됩니까? 안전벨트 하셔야 돼요. 안전벨트 안 하면 벌금 내야 되고 오토바이 타면 뭐 해야 됩니까? 헬멧 써야 되지. 근데 거의 됐건 내가 안 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간섭해? 너 다치잖아. 다치면 내가 다칠게. 왜 국가가 간섭해? 헬멧 안 쓰면 사고나면 뭘 깨지? 아, 내가 깨질게. 나 시원하게 타고 왜 간섭해? 근데 국가가 보호를 위해 간섭하는 거죠. 이게 간섭주의의 대표적인 예고. 개인한테 다 맡겨주셨다. 넓게 보면 누진세도 일종의 간섭주의에서 나오는
누진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개인 보호해야 할 개인들 보호하기에 따른 보완정책이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 국가가 뭔가 미푼 양쪽의 이름이건 사회적인 그 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은 법으로 제재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매매출을 금지하는 것, 개인들이 알아서 성인들이 알아서 그 거래하는 걸 왜 국가 간섭해요? 일종의 보호의 차원에서 일종의 간섭주의적 그런 거죠. 면허증 심한 사람, 간섭주의 비판 심한 입장의 사람들은 면허증을 왜 국가가 주냐, 의사 면허. 아니 환자들이 직접 치료하다고 문제 없으면 그 사람이 치료하면 되는 거지, 왜 의사 면허증을 국가가 줘서 너는 침 놓을 수 있고 너는 침 놓을 수 없어 왜 국가가 정하냐. 다 간섭주의 반대하는 자기 결정권 내세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온갖 곳에 자기 결정권과 간섭주의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사회 철학의 중요한, 정치 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율적인 주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없는데,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냐, 그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 결정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환 수술하면, 옛날에는 성전환 수술은 성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성별의 자기 결정권을. 지금은 주민번호 바꿔주는 거죠. 개인의 결정에 성별도, 자연적인 성별을 바꾸는 것도 개인의 결정의 영역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3편으로는 자기 결정이 확대되는 영역이고, 간섭주의는 어디 최소한이지만 개인의 자유권을 인정하면서 어디는 보호해야 되냐,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규제를 가할 수 없는 부분은 어디까지 넘겨줄 건가, 그게 인권 개념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인권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조화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문제들이 사회 철학의 중요한 문제들인데, 따라서 근대 이후의 사회 철학에서, 근대 이후에 왜 철학에서 사회 철학이 중요하게 부각되느냐? 바로 개인을 주체로 놓는 개인주의가 기초가 되다 보니까 개인들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사회가 이룰 것인가가 철학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근대 이후가 사회 철학의 사회철학의 철학의 핵심 분야가 된 시기다. 우리는 주로 근대 이유를 많이 다루게 된다라는 정도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그 철학 강의를 2시간만씩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무사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